네, 1차 무대랑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구조가 바뀌진 않았고, 작은 디테일들이 살짝살짝씩 조금 변형이 됐어요. 네. 그렇다고 저희가 유니플렉스 때 했던 버전 그대로 동선을 간다면 조금 재미가 없을 것 같고, 같은 캐스트가 아니고, 지금 정동아, 에너뿌요님은 다시 함께 하시지만, 전 캐스트가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작품 안에서 표현할 수 있는 한 구성을 조금 더 바꿔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러면서 조금 두 인물한테 집중을 시킬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좀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일곱 분의 배우님들이 1차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번에는 좀더 매력들의 색깔이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우선 가장 맏형 팀인 강필석, 김재곤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원체 두 분이 친하세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친밀감이 작품 안에 잘 묻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의 공연은 어느 페어보다 친밀하고 애정도 높은 에이슨과 리차드를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차 팀에 이어 지금 2차 팀에 함께하고 계시는 정동아, 에녹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철저하게 차가운 모습으로 에이슨을 이용하고 있는 리차드를 표현하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그런 리차드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리까지 동참할 수밖에 없었던 약간은 어긋난 두 남자의 사랑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그런 애정어린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함께 새로 하시는 정동아, 김도빈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도빈 배우님의 리차드는 무언가를 계획할 때 굉장히 재밌는 게임인 것처럼 되게 눈빛부터 바뀌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기발랄한 리차드의 모습과 그런 리차드를 보면서 친구지만 마치 형인 것처럼 좀 감싸주려고 하는 동아 배우님의 레이슨을 만나보실 수 있고요. 저희 막내 팀 같은 경우에는 문성일, 백형원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나이대에 보여질 수 있는 풋풋한 소년의 모습들을 그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페어별로 보시면 좀더 재미난 공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